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 차원이 아닌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은 정 부회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엔저 공세에 대비해 차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지난 12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5 디트로이트 모터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 경영권 승계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승계보다는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내부 거래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액이 총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00여만 주 중 500여만 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은 물량이 많고 종가보다 7.5에서 12% 할인되는 거래 조건 탓에 불발됐습니다. 정 부회장은 해외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엔저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값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미국 시장에서 엔저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본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낮춰 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을 조정해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소나타보다 일본 도요타 캠리 값이 더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2013년 4.6%에서 지난해 4.4%로 하락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다만 제각바퀴 전략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업체처럼 할부금융금리를 내리거나 딜러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차값이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정 부회장은 또 2017년까지 고성능 자동차를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폭스바겐의 고성능 브랜드를 벤치마킹해 대중적인 모델을 우선 내놓되 그 이후에는 순수 고성능 차인 슈퍼카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정 회장 부자의 지분 매각 시도가 불발됐지만 향후 블록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